으아, 내 돈. 안녕하세요. 멜방구 샤넬시 프로듀서 딴트공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멜방구 샤넬시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이 짜릿한, 그런 게 없나요? 없다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게이밍 스마트폰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 27만 5천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게이밍 스마트폰과 함께 게이밍 패드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기사에서 제작한 S70 라이트가 그것입니다. 짜잔 짠짠. 오우, 뚜기 오뚜기는 아닙니다. 두 기사 S70 라이트 제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 맞다, 짜잔 짠짠. 오, 게이밍 패드까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7만 5천원이 아까운지 아깝지 않은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멜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멜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멜방구 브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게이밍 스마트폰입니다. 약 27만원 주고 구매한 게이밍 스마트폰 S70 라이트가 그것입니다. 짜잔 짠 뿅. 맞습니다. 두 기사에서 제작한 S70 라이트.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27만 5천원 주고 구매한 이 두 기사의 S70 라이트를 구매를 했더니 바로 이 제품, 짜잔 짠 뿅. 맞습니다. 게이밍 패드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야, 게이밍 폰답게 두 개 게이밍 패드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다 보니까는 뭔가 나름 있어 보이긴 한데요. 27만 5천원 일단은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랄랄라, 따라랄랄랄라, 슝! 자, 박스를 개봉하게 되면은 스마트폰 본체가 나오는데요. 오, 약간 강렬한 오렌지 색상의 보호필름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들어대고 나면은 그 아래쪽에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액정 보호필름이 들어있고요. 사용 설명서 및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제품은 국내에서 어떠한 보증도 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망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충전 어댑터는 퀵차지 3.0을 지원을 하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젠더가 총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3.5mm 이어폰 단자 감 잡으셨죠? 맞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3.5mm 이어폰 단자 별도로 없다는 얘기고요. 그 OTG 기능을 지원하는지 바로 이렇게 USB 타입의 젠더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USB-C 타입 케이블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경우는 기존의 스마트폰과 조금 다른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상단과 하단 그리고 뒷면이 고무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이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무 재질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P68 등급의 방수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USB-C 타입 포트가 이렇게 고무 패킹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분리가 되진 않아요. 기존의 국내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IP6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굳이 USB-C 타입 포트를 이렇게 고무로 막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이즈의 경우에는 171.8mm, 80.8mm, 두께는 약 13.6mm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두께에서 감 잡으셨죠? 두께가 기존의 스마트폰 대비 약 30% 정도가 좀 두껍게 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량은 어느 정도 나갈까요? 중량은 275g이 나갑니다. 제 슈렉 에디션 갤럭시 노트 9의 경우에는 204g, 갤럭시 노트 9보다도 무겁고요. 그리고 아이폰 XS 맥스 보다도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S70 라이트의 경우에는 휴대성이 그렇게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크기가 약간 크고 두껍고 중량 역시 기존 스마트폰보다 무겁기 때문이죠. 자, 그럼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의 경우는 MTK P23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램은 4GB 램, 스토리지는 64GB 스토리지가 탑재가 됐습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5500mAh 배터리가 탑재가 됐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배터리 용량 상당히 높게 제작이 됐네요. 자, 그런데 무선 충전까지도 지원을 할까요? 놀랍게도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거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나름 갖출 거는 고루 갖추고 있네요. 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 그리고 800만 화소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 하단에는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문 인식 센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후면 카메라를 아이폰 XS 맥스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이폰 XS 맥스는 실물에 가까운 사진을 보여주는 반면 S70 라이트의 경우에는 약간 좀 파란색 빛이 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나름 4K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아주 잘 찍힌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스냅사진 정도는 촬영할 만한 제품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OS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8.1 OS가 탑재가 됐습니다.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5.99인치 18:9 풀 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래스 역시 고릴라 글래스 4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외형에서 느껴지는 것만큼 충격에 강하게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이 과연 어느 정도 충격에 견딜 수가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을 보면 버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 3초간 눌러주게 되면은 이처럼 게이밍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게이밍 모드라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게이밍 모드에서 게임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전화 수신을 차단을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해를 받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기능은 게임 모드라고 따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92,480점이 나왔습니다. 아, 최근에 나온 보급형 스마트폰이 10만 점대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성능은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옥타코어 프로세서에 4GB 램이 탑재가 된 것 치고는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92,000 점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점수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에는 솔직히 스펙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함께 적용이 되는 게임 패드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게이밍 패드, 구성품은 게이밍 패드,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 그리고 충전용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전부입니다. 게이밍 패드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스틱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십자 버튼, 그 다음에 게이밍 패드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전원 버튼, 그리고 상단에 RT, LT 버튼, 그리고 BL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동과 그 외에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은 총 3가지로 구성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밍 패드의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지게 되는데요. 솔직히 두 개의 S70 라이트 스마트폰 외에도 이처럼 갤럭시 노트9과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70보다는 갤럭시 노트9이 오히려 밀착되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바로 게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게이밍 패드와 이 스마트폰은 블루투스로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스마트폰을 게이밍 패드에다 연결하게 되면은 이게 전용 게이밍 패드로 나왔나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불안정하게 결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샤오미에서 출시한 게이밍 스마트폰이죠. 블랙 샤크의 경우에는 전용 게이밍 패드가 100% 호환이 됐습니다. 별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만으로 게이밍 패드를 연결해서 배틀그라운드까지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제품의 경우에는 게이밍 패드를 제공해주고 있지만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옥토퍼스 어플을 설치한 다음 그에 맞게 게이밍 패드의 설정값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솔직히 옥토퍼스 어플을 사용할 거라면은 굳이 이 게이밍 패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게이밍 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게이밍 폰이라는 타이틀과 게이밍 패드가 함께 제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환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거는 솔직히 이 폰의 정체성이 의심이 가기까지 합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어느 정도까지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값을 맞춰줬습니다.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해서 플레이어가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버튼을 사용해서 사격, 그리고 조준, 그리고 점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옥토퍼스 어플을 사용을 해서 배틀그라운드를 즐길 경우에는 이처럼 계정이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쌓은 내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날리고 싶지 않으면 옥토퍼스 어플, 거기에 이와 같이 게이밍 패드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게이밍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정작 내 계정을 날릴 수도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라 다른 게임을 옥토퍼스 어플과 호환을 해서
집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 나름 게이밍 패드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유심을 넣었을 때 전화가 되긴 될까요? 한번 제가 유심을 직접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유심을 꺼내기 위해서는 여기 유심 클립의 끝에 고리로 당겨줘야 됩니다. 기존 스마트폰과는 좀 차이가 있죠. 자, 유심을 넣었습니다. 유심을 넣고 전원을 한번 껐다 키니까는 바로 인식이 됐습니다. 포지라고 뜨죠. 따라서 국내 유심을 넣게 되면은 전화나 데이터 거기다 문자를 사용해내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게이밍 스마트폰 두기 S17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75,000원. 우리나라 중보급형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그렇게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게이밍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정작 게임에 특화가 됐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IP68등급의 방수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충격에도 강하다고 하니까는 다음 편에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충격이 강하고 방수 기능은 어디까지 되는지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000원에 구매한 두기 S70 라이트.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무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불어서 딴트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